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믹 잭슨 지음, 존 브로들리 그림, 김지은 옮김. 한밤중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존재들에게 바치는 그림책. 직업에 남녀의 역할 구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시간은 낮이건 밤이건 공평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아이에게는 편견 없는 상상력을 선물할 것이고, 어른에게는 위로와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외롭다고 느낄 때, 고단한 노동의 하루를 지날 때, 이 책을 펼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 함께 깨어있을 누군가를 상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곳저곳 깨끗이 치우고 수많은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빵을 굽고 아픈 환자를 돌보고 어딘가로 출동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 모두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먼 바다로 떠나는 배도 숲속의 동물들도 열심히 밤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세계는 더 좋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멋지고 고마운 밤의 주인공들에게 이 그림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 아늑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건 참 좋아. 스르르 눈이 감기는 기분은 정말 좋아. 그런데 우리가 푹 잠들어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는 말똥말똥 깨어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너가 탔던 열차와 버스를 청소하느라 바빠. 그분들은 거리와 가게와 사무실을 깨끗하게 치우고 있어. 아, 밤을 틈타서 해야 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밤새도록 달리는 화물 트럭을 한번 생각해봐. 그 안에는 과일과 꽃과 꽁꽁 언 소시지가 가득 실려 있어. 차곡차곡 분류되는 편지와 택배 상자에 대해 생각해봐. 자루에 담긴 편지와 택배 상자를 우편물을 나누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집어들었어. 어쩌면 생일 선물이 천천히 가고 있을지도 몰라.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오븐을 켜고 케이크와 파이와 식빵을 구워. 어떤 가게들은 간밤 내내 문을 활짝 열어 필요하면 언제나 거기 가서 무엇이든 살 수 있을 거야. 늦은 밤에도 이른 아침에도 밥을 먹을 수 있는 24시간 식당이나 카페가 있어. 깊은 밤 파티가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주는 24시간 택시도 있어. 일찍 일하러 가는 사람을 태워주는 새벽의 택시들도 있어. 소방서에는 소방관들이 잠들지 않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커다란 종소리가 울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봉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내려가 소방차에 척척 올랐다. 어둡고 캄캄한 밤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지. 여우는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는 사람과 가끔 마주칠 수도 있어. 병원은 밤이 따로 없을 만큼 바빠. 밤에도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있고 밤이지만 체온과 맥박은 꼬박꼬박 재야 하거든. 그리고 어느 마을에나 일어나 있는 아기와 아빠와 엄마가 있어. 어린 아기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여줘야 돼. 아기들이 아침까지 푹 자는 걸 배우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마을 바깥에서는 올빼미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휙 날아가. 박쥐들은 호수와 울타리 위를 낮게 날아.
배고픈 산토끼들은 먹이를 찾아 돌아다녀요. 가끔은 골짜기와 언덕에 비가 촉촉히 내려요. 그 비는 냇물을 이루고 냇물은 강으로 올라가고 강물은 바다를 찾아가지. 먼 바다에서는 배들이 파도를 가르며 몇 주 동안이나 기나긴 항해를 해요. 밤하늘에서는 수백만 개의 빛나는 별이 이 배들을 내려다보고 있어. 깊은 밤의 때때로 너는 눈을 뜰 수도 있어. 그리고 아무리 일했어도 잠이 잘 오지 않는 그런 밤도 있어. 그럴 때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밤을 살아가는 동물들을 떠올려봐. 아니면 이 세계의 어딘가에서 지금 너가 잠들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너와 같은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상상해봐.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나아질 거야. 아침에 너가 잘 자고 일어날 때쯤에 밤새워 일한 사람들이 느릿느릿 지친 몸으로 집을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해봐. 그 잠자리에는 또 어떤 기분 좋은 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